수 있어. 움직이자. 낡은 캠프잖아. 자, 이제 불을 피우자. 좋아. 쓸만하네. 밤을 보내려면 이걸로는 부족해. 더 모아야겠어. 장작으로 쓸 수 있겠어. 아마도. 방금 죽었어. 캠프로 돌아가자. 움직여라, 제발. 부하들이 유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유물이 여기 있다면 찾아낼 겁니다. 원주민들은 어떤가? 아직은 계속 저항하고 있지만 무너뜨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좋아. 트리니티는 널 믿는다. 트리니티. 더 강한 활이 필요해. 이 고통에 낯설지 않다는 게 정말 싫다. 마치 오랜 숙적과 마주하는 느낌이다. 놈은 나를 쓰러뜨리려 한다. 내가 가만히 누워서 죽기를 바라지. 하지만 그럴 순 없다. 싸워야 한다. 여긴 분명 뭔가가 있다. 아니면 트리니티가 이 얼음 지옥에 있을 리가 없지. 조나가 무사히 돌아갔어야 하는데 조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혹시라도 조나가 잘못된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이건 몽골 유적이야. 키예프의 대공이 쓰는 왕관이야.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왕관을 쓰고 있던 사람을 죽이고 뺏은 거야. 트리니티 왔구나. 들리나? 맙소사, 어떻게 된 거지? 범죄실이다. 응답하라. 조사팀 응답하라. 지난번 교신 때는 방해가 있었다. 남부능선 조사팀과 라라, 너 또 창원으로 들어온 거니? 그치나, 이게 더 빠른걸? 요 다람쥐 같은 녀석. 응. 야, 아빠, 또 모험 가는 거야? 아주 중요한 모험이지. 내가 아빠 조수가 돼서 도와줄게. 오, 정말?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겠네. 그런데 이번 일은 위험하단다. 아, 이쪽이 라라? 넌 언젠가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 거다.
네 아빠라는 게 자랑스럽겠지. 잠깐만 나라야, 전화 좀 받을게. 상처를 감싸야 해. 이 잎들이 피를 멈춰줄 거야. 붕대로 쓸 게 없을까? 버려진 냉전 시대 시설이야. 트리니티는 대체 뭐라는 거지? 좀 낫네. 또 몽골 유적이야. 통로가 동굴 끝까지 이어진 것 같아. 곰을 지나서 가는 수밖에. 이 버섯은 독버섯이잖아? 이걸로 독을 만들 수 있겠어. 선지자의 무덤 안에서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형제들은 마지막...
이 글자는 몽골 거야. 하지만 못 읽겠어. 몽골 문자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몽골 문자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거야. 캠프로 돌아가서 해보자. 너무 추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미치겠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왜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무섭잖아. 괜찮아, 라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언젠간 이해할 거다. 알겠지, 라라? 이해 안 할 거야. 그냥 그만하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있을래. 소피야, 어서 가! 뛰어! 다 잡았어! 계속 가! 뛰어! 가서 잡아! 캠프를 또 찾았다. 불길이 그대로인 걸 보니 멀리 못 간 것 같은데. 본부, 발자국을 따라 흩어져 찾겠다.
실종된 조사팀을 찾는. 감정이 있다. 우리가 죽여도 이상할 것 같다. 놈들은 후퇴한 게 아니다. 서긴 수였어. 놈들은 아직 근처에 있다. 기지랑 연락 좀 해봐. 공격받고 있다는 무슨 것처럼 아무리 할 게 없잖아. 우리가 유적 외부에서 공격을 받자마자 벌어진 일이라고. 그때 놈들이 기지에서 도망친 거야. 양동 작전으로 우리를 분산시킨 거지. 멍청한 작전들. 진짜 작전을 완전히 바꿔야겠어. 계획도 완전 꼬이는데 대장이 또 곳곳에 함정이 있다. 우리의 추격 예상한 것 같아. 놈.
나서 보고 올게. 알았다. 화살이라니. 누군가 있어. 저쪽이다! 드디어 시작이다. 오래된 소련 시설을 점령하라고 파견된 첫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에 왔다. 뒤이어 다른 부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싸우기엔 너무 좁아. 밖으로 유인해야겠어.
선지자와 추종자들은 밤의 어둠에 몸을 감추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국경 근처에 구불구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도망 중인 선지자는 제국을 가로질러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금 낯선 지역에 있습니다. 트리니티의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비잔틴 전투선.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이건 몽골이야. 여기를 통과했다는 건 사라진 도시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위에 뭔가 있을 거야. 어떻게든 얼음을 깨야겠어. 마리아 아돌라가 못 움직이게 됐다. 얼음이 깨졌고 배는 두동강 났다. 하지만 상관없다. 해냈어. 타이밍이 중요하겠어. 이제 위에 뭐가 있는지 볼까? 이게 다 뭐지? 어째서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져가려 한 걸까?
이 고문서는 비잔틴 제국의 적들이 사용하는 궁수를 설명하고 있어. 비잔틴의 브로치야. 에나멜 세공이 아름다워. 초상이 훼손돼 있어. 선지자를 묘사했던 것 같아. 자신의 신앙을 감춰야만 했구나. 놈이 러시아 평원을 통과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놈들은 하루 정도의 거리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합니다. 겨울 전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 칠 생각 없어. 그건 두고 봐야지. 사람을 잘 죽이던데. 살아야 했으니까. 서로 마찬가지 같은데. 놈들이 언제 왔지? 한 며칠 전쯤 침입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갔어. 늦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걸. 그건 안 돼. 중요한 걸 찾으러 왔거든. 역시 그랬군. 다음에 또 만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 줄게. 무슨 일이지? 누구...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수십 년 이상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을 거야. 그 여자의 옷에 달린 작은 장식들은 분명히 비잔틴 제국에 어울리는 것들이었다. 설마 선지자를 따라온 사람들의 후손일까? 그리고 사라진 도시와 신성의 원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이미 틀렸어. 다들 잘... 시베리아에 온 지 하루 만에 일이 터졌다. 아프간에서 2년, 인도네시아에서 1년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 얼음판에 온 지 하루 만에 당! 사람을 죽였다. 뭔가 애원하는 듯 하더니 눈이 뒤집혀 죽었다. 러시아 말은 아니었는데... 콘스탄틴 대장이 감옥에서 내려오고 있다. 대장이 오기 전에 이 난장판을 정리하자. 에이! 살면서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어. 도끼 하나 들고 병사 셋한테 달려들다니. 겨우 한 놈 생포한 모양이야? 이놈들 대체 뭘까? 정찰대가 마... 기다려. 확인하고 올게. 알았다. 뭔가 있는데... 정규! 얼마나 더우는 걸까? 상자의 불붙기 전에 어떻게든 멀리 치워놔야. 저건 탄약 상자라고. 남은 탄약도 얼마 없다고. 그 새끼야, 몇 번 동안 총소리가 안 나서. 안심하긴 일라. 통신이 복구될 때까지 긴장 풀지만 우린 고립도 했으니까. 대장의 헬기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까 들었는데 아군이 셋이나 죽고서 겨우 주민 한 놈을 세워. 영통 열받았을걸. 이번엔 두목이 날아갔다. 실탄부터 챙기고 전투식량도 넉넉히 넣어둬. 곧 비상이 걸릴까. 미치겠네. 전투식량이 거의 다 타버렸어. 정말 큰데. 경계망 주위에 함정을 설치해야겠어. 한 번 맛보면 깜짝 놀라겠지. 고밀리탄 50구경.
안 보여? 전혀. 첫 번째 기습들도 뚫리고 나서야 알았잖아. 놈들은 여기 구조까지 다 안다. 누가 쉬운 작전이랬어? 이 바닥이 그렇지 뭐. 트리니티가 원래 빡세잖아. 거림칙한 일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조건이 너무 좋았어.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년 동안 트리니티에서 일할 생각이었지. 액수가 차원이 달랐거든. 나한테는 엄청난... 보면 생각이 다 두피 신문 빨리 말해 이 새끼야.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붉은 군대가 다가온다. 몇 주 동안 놈들을 추적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설원 위에 철로 된 흉측한 건물을 만드는 걸 지켜봤다. 많은 사람... 나머지 놈들은 어디 있냐고! 우리한테 까불면 너희만 개박살 나는 거야. 개죽음이라고. 개단만 한... 그분이 감옥에 꼭 제발 이런 안 돼 안 돼
막기 어렵겠는데? 안 되면 내 배부를 구할 때까지 아이프를 눌러서 걸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춤을 좋아하는 건 있겠지?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만 저항이 이렇게 거셀 줄은... 너는 장식으로 달렸나? 그런 것도 파악 못해?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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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지. 제발...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괜찮아. 잘 들어.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 작전이 성공하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린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부장님, 지금 강으로 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유물에 대해 알 것 같은 포로 잡았습니다. 믿고 따르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 녀석은 어쩌지? 아무도 건들지 마. 연료가 또 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야? 50년이나 된 탱크야. 밸브를 잠가야지. 습격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 소련의 정치 선전이야. 우리는 밤에도 일할 수 있다. 시리아에서 날 죽이려고 했던 그 남자, 콘스탄틴이 여기에 있다. 잔인하고 위험한 건 물론이고 비뚤어진 신념에 빠져 무슨 미친 짓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다. 이번에도 이렇게 또 광신도들이랑 엮이는 건가? 이 바닥에선 흔한 일일지도 모르지.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영생의 비밀을 찾아 헤매지는 않을 테니까. 콘스탄틴의 부하가 무전으로 중요한 포로에 대해 얘기했다. 전에 만난 이곳 주민 같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뭘 알고 있을까?
트리니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이 포로를 찾아서 자세히 물어보자. 이곳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쪽으로 가면 들킬 거야. 다른 길을 찾아보자. 쏘지 마요. 적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누구죠? 그건 나중에 대답하죠. 궁금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옛날 통신탑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연결된 중계기가 있어요. 그것도 처리해야 해요. 도와줘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요. 어디 한번 해보죠. 좋아요. 빨리 해야 돼요. 적들 사이에 잠입해서 놈들이 산속에 풍부한 자원을 찾아왔다는 걸 알아냈다. 일단 우리가 지키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었다. 경솔하고 오만했다. 놈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붉은 군대는 숫자로... 통신 중계기야. 트리니티가 설치한 거겠지. 포로를 한번 찾아봐야겠어.
지구 위에 진보와 평화의 별을 쏘아올림. 우주비행사에게 보내는 메시지구나. 트리니티가 원천을 찾고 있어. 놈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가족 사진이네? 1950년대 말에 찍었고 러시아 사람이 찍혀있어. 이 중 한 명이 여기 갇혀있었겠지.
이 표식들은 러시아어가 아니야. 일종의 경고일까? 정교한 기계 장난감이야. 강제 노역소의 고철과 폐품으로 만들어졌어. 부품을 모으는데 아주 오래 걸렸겠는데? 옛날 감옥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은 못 끌어내려. 지난 테이프는 늦지 않게 받았길 바란다. 내게 이런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내는 게 정말 좋아지는구나. 아나는 책이나 논문에서 벗어나서 가끔은 지금 하는 일의 목적을 생각해보라고 하더구나. 떨어져 있는 게 싫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란다.
사랑한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하거라.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땐 잘 몰랐어요. 덕분에 자립심을 길렀죠. 제 자신을 돌보는 방법 같은 것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 다 됐나요? 송신기를 파괴했어요? 중계기를 파괴했어요. 성공이에요. 그렇군요. 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없지만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